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김정환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이곳은 파주에서는 가장 큰 대단지인데요. 400세대가 모여있고 전철역까지 도보거리는 어렵지만 2km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단지 바로 앞에 마을버스도 운행하기 때문에 10분 정도면 운정역에서 전철을 타실 수도 있고 뒤쪽에 황룡산이 있어서 전원주택 느낌이 아주 많이 납니다. 오늘 소개할 이 단지는 도시가스 상수도 그리고 정화조 없이 5폐수 직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는 이 집은 보여드릴 수 없지만 다른 필지들을 보시고 제가 맞춤 설계 상담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시거나 보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제가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집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여기가 제가 오늘 소개할 이 야당동에 위치한 400세대 타운하우스가 모여있는 곳인데요. 이제는 거의 모든 세대들이 분양이 돼서 자녀 세대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분양된 세대, 그러니까 집을 짓고 있어서 공사 소음이 조금 심한데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고객님이 맞춤 설계를 한 집을 보여드릴 텐데 이 집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비슷하게 지을 수도 있고 조금 수정하고 보완해서 새로운 필지에 맞춤 설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남아있는 필지 면적은 100평이 약간 넘는 필지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입주를 하시고 이렇게 오버헤드 도어랑 외부의 현관문을 다니까 훨씬 더 예쁘고 깔끔한 동네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앞에 보이는 이 집을 소개하겠습니다. 대지 면적이 65평인데 올라가서 보면 아주 넓은 마당이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집은 뭐 세대를 분리해서 살 수도 있고 3대가 모여 살 수 있는 구조로 설계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벙커 주차장이 있어서 이 아래 공간에 주차는 두 대를 할 수가 있고 주차장 안에서 마당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목조주택으로 지었습니다. 고객님이 원하는 자재, 뭐 골조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외장 마감은 스타코와 파벽돌, 지붕은 여기서 보이지는 않지만 스페니쉬 기와를 얹었습니다. 대지 면적 65평이고 1층 건축 면적이 26평입니다. 건물 옆쪽과 뒤쪽의 이격거리를 제외하고도 앞에 이렇게 넓은 마당이 있습니다. 여기 조경, 잔디, 또 일정 부분은 뭐 돌 데크를 깔 수도 있고요. 난간이랑 이런 것도 다 설치 예정입니다. 오늘 소개할 집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도도 저 옆쪽에 이렇게 빼놨네요. 단열재까지 들어가 있는 레버 타입의 번호키가 설치되어 있어요. 현관문을 열면 이 전실 사이즈가 괜찮죠? 길이가 꽤 있는 편이고 왼쪽에 신발 수납장이 있습니다. 모든 집들이 현관문을 열면 정면에 중문이 있는데 오늘은 이 오른쪽에도 중문이 있죠. 2층 올라가는 계단을 거실이나 주방 쪽에 내지 않고 이 전실에서 이 계단을 만들어서 세대를 분리해서 살 수도 있습니다. 위층에도 거실, 주방 그리고 두 개의 방이 있습니다. 또 이 문을 달아놓으면 식구가 없을 때 난방 단열에도 도움이 되고 소음 차단 효과도 있죠. 아쿠아 유리가 껴져 있네요. 1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 옆쪽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죠. 그 아래쪽을 활용해서 여기는 청소기라든지 계절지나 묵은 짐들을 보관할 수 있는 작은 사이즈의 창고가 하나 만들어져 있고 이게 가장 작은 방입니다. 3m가 조금 안 되는 정사각형의 방이고 모든 방에 거실에 2층, 뭐 다락층까지 에어컨은 다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실에서도 이 앞마당으로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지금 집을 지으시면 예전에 집을 지으신 분들보다는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입주하신 분들은 또 옆집, 앞집 공사를 하면 지금처럼 소음이라든지 뭐
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제는 거의 다 분양이 됐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주방이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고 위쪽에 식탁등이 있습니다. 요 사이에 식탁을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위층에도 방이 많고 해서 대가족이 사용할 것 같은데요. 6인용 식탁도 여기에 놓을 수 있습니다. 면적 활용을 굉장히 잘했는데요. 매립되어 있는 미닫이문으로 세탁실 겸 보일러실의 활용도를 조금 더 높여놓을 것 같습니다. 여닫이문이 있으면 한쪽 일부분을 사용을 못하죠. 근데 이 미닫이문을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소리가 잘 들리죠, 저기 또. 그리고 방 옆쪽에 여기가 이제 공용 화장실입니다. 안방은 또 화장실이 또 딸려 있어요. 이게 아래층에 드레스룸까지 화장실까지 딸려있는 안방입니다. 이 방에서도 앞마당으로 이렇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가기 전에 이 왼쪽에 지금은 이제 문이 열려있는데 붙박이장을 이렇게 설치해놨어요. 제가 조금 넓은 집들을 소개한 집들이 1층 면적이 25평, 26평 정도가 됐는데 26평 정도면 보통 작은 방 하나 정도를 만들 수 있는데요. 오늘은 방 두 개를 만들고도 이렇게 넓은 거실을 만들고 보니까 2층도 설계가 잘 돼 있을 것 같죠? 1층 소개는 끝났고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중문을 열고 계단실이 이렇게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먼저 이렇게 보여드리면 거실, 그리고 주방, 그리고 앞쪽에 두 개의 방이 있어요. 아래쪽에도 세탁실이 있었잖아요. 위층에도 이렇게 세탁실이 있습니다. 아마 이 집을 지으신 분은 아마 부모님과 같이 사는 느낌이에요. 아래층에 주방 거실, 위층에 주방 거실 이렇게 있어요. 또 여기는 이제 애기 방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여기는 화장실이 딸려있지 않은 이런 방이 하나 있습니다. 아래층보다 위층이 약간 층고는 더 높아 보여요. 에어컨 다 설치됐고요. 그리고 1층 안방 위치에 똑같은 방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이런 베란다가 한 평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야외 공간이 딸려있는 안방이네요. 지금 2층의 이 방에는 화장실이 딸려 있지는 않습니다. 화장실은 아이들과 같이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장실을 사용해야 되고 욕조까지 여기는 만들어놨네요. 집 인테리어 예쁘죠? 3층 다락층에는 거실과 아주 작은 방이 하나 있습니다. 다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1층 26평, 2층이 24평, 그리고 12평의 다락입니다. 여기는 이제 다락층이다 보니까 경사가 있어서 저 아래쪽은 조금 낮아지고요. 여기는 그냥 멀티룸, 게임룸 이 정도로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작은 방을 만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벽지도 어두운 걸 하고 보니까 여기 창문을 닫고 여기를 컴퓨터 게임룸 정도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린 이 집은 분양이 되었습니다. 다른 필지에 얼마든지 맞춤 설계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 단지가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